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Syrians Flee, 시리아인들, 아람인들이 도망치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Now there were four men with leprosy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당시 그 성문 입구에는 문둥병에 걸린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 높은 신하들이나 장군이 아닌 그리고 일반 시민 백성이 아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합니다. They said to each other. 그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y stay here until we die? 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If we say we'll go into the city, the famine is there and we will die. 만약에 우리가 말하기를 야, 우리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기근이 거기 있으니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If we stay here, we will die.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머무른다면, 여기 성문에 머무른다면, 또한 우리는 죽을 것이다. So, 그러니 뭐 이래봤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So let's go over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surrender. 아람 사람의 군대로 진영에 들어가서 저기 항복하자. If they spare us, we'll live.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If they kill us, then we die.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7절입니다. So at twilight they set out for the camp of the Arameans. 그래서 해질 무렵 그들이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But when they came to the edge of the camp, no one was there. 하지만 그들이 그 진영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For the Lord had caused the Aramean army to hear the clatter of speeding chariots and galloping of horses and the sounds of a great army approaching. 이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속도를 내는 병거들의 그런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말들의 그런 말발굽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그런 군대가 접근하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그런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The king of Israel has hired the Hittites and Egyptians to attack us. They cry to one another. 그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이스라엘 왕이 히위 족속과 이집트 족속을 고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So they panicked and ran into the night, abandoning their tents, horses, donkeys, and everything else as they fled for their lives.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질렸고 밤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내달렸죠. 그러면서 그들의 텐트와 장막과 말과 당나귀와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8절과 9절입니다. And when these lepers came to the edge of the camp, they went into a tent and ate and drank, and they carried off silver and gold and clothing and went and hid them. 이 문둥병자들이 그 진영의 끝자락에 끝에 왔을 때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금과 옷을 가져다가 숨겨두었습니다.
Then they came back and entered another tent and carried off things from it and went and hid them. 그리고 그들이 또 돌아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그것에 있는 것들을 운반에다가 가서 숨겨두었습니다. Then they said to one another. 그러자 그들이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의 날이야. If we are silent and wait until the morning light, 만약에 우리가 조용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punishment will overtake us. 그 벌이 우리를 덮치게 될 거야. Now therefore come, let us go and tell the king's household. 그러니 가서 왕의 식구들, 권속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자, 얘기를 하자. 네. 정말 현명한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양심적인 그런 문둥병자들입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ood news, 복음이죠. gospel, good news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 동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달릴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혹시 그전 아니면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어떤 주제별로 또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So they came and called to the gatekeepers of the city, and they told them, saying, We came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behold, there was no one there, nor the voice of man, only the horses tied, and the donkeys tied, and the tents just as they were.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콜트는 부른 걸 말하는 거죠.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람 진영에 갔는데, 이 컴이라는 것은 오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 지역에 다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보니 거기 아무도 없었고요. 사람의 목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말과 당나귀는 그냥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그들이 있었던 처음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The gatekeepers called and told it within the king's household. 그러자 그 성문지기들이 불러서 그 이야기를 왕의 권속, 다시 말해서 왕의 측근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12절입니다. And the king arose in the night and said unto his servants. 왕이 밤에 일어나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now show you what the Syrians have done to us. 내가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They know that we'll be hungry. 그들은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알고 있다. Therefore, they gone out of the camp to hide themselves in the field, saying, 그래서 그들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들판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When they come out of the city, we shall catch them alive and get into the city.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산채로 잡고 그리고 성 안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But one of his servants responded. 하지만 그의 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Please let messengers take five of the horses that are left in the city. 제발
그 전령들로 하여금 이 성에 남아있는 이 말들 중에 다섯 마리를 가져다가 their fate 가져다가 갖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타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Their fate is like the entire Israelite community who will die. So let's send them and see. 그들의 운명은 그곧 죽게 될그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내서 보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서 죽을지라도 어차피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어봤자 죽을 운명인데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뭐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 그냥 가서 한번 보게 확인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The messengers took two chariots with horses, and the king sent them after the Aramean army, saying, "Go and see." 그래서 그 전령들은 그 말과 함께 두 병거 두 대를 가지고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보도록 하라. 살펴보도록 하라. 15절과 16절입니다. The men went as far as the Jordan and all along the road they saw the clothes and equipment that the Syrians had abandoned as they fled.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전령들이 요단강까지 갔는데 그 가는 내내 그 옷과 장비들, 무기들인 거죠. 그 시리안 그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칠 때 버려둔 그런 옷과 그런 장비들,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Then they returned and reported to the king. 그러자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The people of Samaria rushed out and looted the Syrian camp. 그러자 그런 말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돌진해서 아주 급하게 달려 나가서 시리아 그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And as Yahweh has said, 10 pounds of the best wheat or 20 pounds of barley were sold for one piece of silver.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좋은 밀의 10파운드와 혹은 보리의 20파운드가 바로 은한 조각에 팔렸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The king had appointed the captain, the right-hand man, to be in charge of the gate, but the people trampled him in the gateway. 그러는 과정에서 왕은 대장, 뭐 군사령관이겠죠? 늘 그의 오른팔을 린그 대장, 그 군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성문을 담당하도록 임명을 전에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성문에 있는 그를 이제 밟고 지나간 거죠. He died just as the man of God had predicted when the king came to him. 그는 죽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대로였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일 이맘때쯤 보리 12쿼트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고 그리고 훌륭한 곡식 6쿼트는 그 사마리아 성문에서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라고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This captain had answered the man of God.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 장군이 그 하나님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Look, even if Yahweh were to make windows in heaven, could this really happen? 보라, 심지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실지라도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심을 했었죠. Elisha had said, "You will in fact see it with your own eyes, but you won't eat any of it."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인데, 하지만 너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절입니다. It happened like that to him, for the people trod on him in the gate, and he died. 그대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문에서 밟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이 신하 같은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분이 무력해서, 예수님께서 무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로마 군대가 너무 힘이 세서 아닙니다. 그 종교인들, 그 이스라엘, 그런 무지한 유대인들이 정말 그 사악해서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면 주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